이게 생 이별이지 뭐야. 고작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나야 돼? 같은 하늘 아래? 고작 기사가 아니에요.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. 회사 앞에서만 찍힌 게 어디야. 너희 집은 보안이 철저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 집 앞에 찾아오는 건 절대 안 돼. 그럼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올래? 옆집 도수형 맨날 이사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참에 그냥 확 보내버리자. 내 연봉으로 한 500년은 걸릴걸? 내가 사주면. 뭐야, 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? 안 될 건 또 뭐야? 정답. 그럼 나 비행기도 사줘. 요트도, 별장도. 응, 다 사줄게. 뭐야, 심쿵.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설렜어. 자본주의 최고인데? 그럼 내가 너희 옆집으로 이사를 갈까? 그 건물 그냥 뭐 통째로 다 사버리지 뭐. 적당히 하자. 아니면 우리 사이 밝히는 건 어때? 연애가 죄도 아니고. 대학 다닐 때 내가 너랑 사귄다고 소문나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? 진짜로 사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. 근데 지금 만약에 밝혀지면 난 어떻게 될까? 응? 안 되겠다. 우리 오한별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절대 안 되지.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전화 자주 할게. 오매 불만 기다릴게.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 보고 잘까? 그러자.